악화된 수질 때문에 영산강에 퇴적터를 준설하자는 얘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산강 사업 구간에서는 오염된 퇴적터가 거의 없는 것으로 광주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영산강 준설 공사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덤프트럭이 준설토를 실어 나르느라 바쁩니다. 상습 침수 피해 농지에 준설토를 쌓아 홍수 때 침수 피해를 막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농업용으로도 쓸수 없다던 영산강, 그 바닥에 깔려있는 흙을 농지에 써도 문제는 없는 것일까? 썩은 흙이 나와 말썽인 낙동강과 달리 일단 외관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사전에 또 토지 시험, 토양 시험을 한 것도 중금속이라든가 오염물질이 없는 그런 토양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준설토를 골재로 판매할 계획인 나주시도 오염된 준설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익산청에서도 점검했는데 여기 치면 그 환경 아니 그저 오염 원인이나 그게 없답니다. 영산강은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도 그게 없다고 해가지고 판명이 된 사안입니다. 영산강 강 바닥 시루를 채취해 실시한 환경 영향 평가에서도 오염 물질이 대부분인 오니, 즉 썩은 흙은 영산강 사업 준설 구간 중에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중금속은 토양 오염 기준을 밑돌고 있고 COD 등도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산강 하구둑 인근의 영산호입니다. 수십 년 동안의 오염 물질이 쌓여 있는 영산호는 기형 물고기가 나올 정도로 수질이 최악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영산강 사업에서는 준설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약 6천만 톤의 그 퇴적물 오니가 영산호 안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는 밀조가 넘는 예산이 들고 또 그것을 이것은 준설해가지고 뭘좀 씻거나 해가지고 그거 다른 골재로 쓸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단체들은 준설보다 영산강에 유입되는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수질 개선의 근본적인 해결법이라고 말합니다. 13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대도시에서 이런 생활 하수 뭐 이런 거를 써가지고 정화해서 흘러보내고 또 영산강 또 주변에 이제 농사를 또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농업 과정 중에서 이제 뭐 비료나 농약이랄지 이런 물들이 아무래도 또 흘러가는 것. 할 곳은 안 하고 하지 않아도 될 곳은 준설하는 이상한 공사. 과연 영산강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